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좀 보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우리 뭡니까? 우리 기계 설계라는 게, 그죠? 어떤 세팅이 되신 분들은 쉬울 수가 있는데, 세팅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빡빡하죠. 근데 한번 세팅을 하면은 딱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죠? 뭡니까? 딱 정해져 있는 우리 기계에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리. 쉬운데 맨 처음에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기계 설계를 강의하면서 제가 또 저도 뭐 기계공학을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뭐 이런 거 그죠? 문제를 그냥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또 대학 다니시는 분 중에서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제 저희 강의처럼 대학 다니면서 아예 지금은 뭐 공무원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깊게 깊게 하면서 이런 것들 다 체계적으로 할수 있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대학에서 우리 기계공학 하는 분들이 그죠? 이렇게 하는 것들 뭐다 안다고요? 아이 당신만 모르지. 다 우리 다 이런 거다 꿰차고 있습니다. 이러셔야 돼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물림률이라는 걸 제가 적어놨는데 자 우리 책에 이제 조금 넘겨야 되는 거죠. 넘겨서 보면 뭐야? 3번에 인볼루트 치형하고 사이클로이드 아까 한 거고요. 자 그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4번에 기어의 특징에서 원주 피치, 법선 피치. 지금 얘기한 원주 피치, 법선 피치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거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한걸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물림률이라는 거죠. 물림률 뭡니까? 기어와 기어가 물려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한번 읽어보면은요. 기어의 물림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물림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물려서 다른 게 가기 전에 이 물림이 끝나기 전에 다른 게또 이렇게 뭐한 쌍이 이 물림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마 좀 읽어보면 맞아 그럴 거야 이럴 겁니다. 따라서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 이제 이 물림에 대한 겁니다. 우리 책엔 또 복잡하게 뭐 루트에서 이랬는데 또 우리 책에는 뭐 입실론 이렇게도 써놨어요. 이 물림을 갖다가 자 이랬는데 요건 밑에가 좁으니까 조금 올려서 이 물림은 어떻게 되느냐 이랬을 때자 이겁니다. 우리 원주 피치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원주 피치 길이에 길이분해. 자, 이거 왜 다른 거다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서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냐 하면 접촉호라고 합니다. 접촉호의 길이. 자, 먼저 쓰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림률을 구하고요. 또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에 얘기한 법선 피치. 법선 피치에서 기초원의 길이가 있습니다. 기초원, 우리 책에는 물린 길이, 기초원에는 물린 길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하는 겁니다. 근데 원주 피치는, 지금 원주 피치는 피치원에서 그 피치원까지의 길이를 원주 피치라 그러니까 알았는데, 여기 뭡니까? 접촉호 길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기 또 복잡하니까 또 그려 자꾸 우리 그리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접촉호 길이는 뭐냐 그랬을 때, 자, 이걸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기초원이라 그랬습니다. 기초원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요게 뭐야? 피치원입니다. 자, 요게 자 D 피치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끝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여기 피치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자, 그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자, 잘 가, 잘 맞아라. 자, 요게, 요쪽에 피치원이 만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자, 요게 쭉, 우리 이렇게 걷는 거죠. 그래서 요게 중심. 자, 여기서 요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요점을, 자, 요렇게 이으면은, 그쵸, 여기서, 뭐야, 법선이 되면서, 자, 요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 겁니까? 기초원이 나오는 거죠. 기초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뭐야, 입뿌리원이 나오는 거고, 자, 여기도 입뿌리원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뭡니까? 여기 피치에, 여기 기초원에 닿으면 안 돼. 여기까지가 요쪽 상대방의 뭡니까? 요게 뭐라 그랬어요? 이 끝원 이거죠. 그래서 DK. 자, 요거 DK.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썼냐고요? 지금 보는 겁니다. 접촉코의 길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 우리 뭡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빨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요게 이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면 더,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물려 들어가는데, 여기 입구던 여기하고 여기서 만나는 거, 어디서? 접촉면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빨간 선하고 요 선이죠. 요 선에서 만난다라는 거죠. 무슨 색으로? 그냥 이 색으로 그냥 할게요. 자, 여기 만나는 요 점하고, 그 다음에 또 이쪽에도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빨이라 그러면 좀 그러네. 뭐, 뭐야, 말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자, 요게 또 여기로 회전해서 들어가면서 만나는 게, 자, 여기에 입구 던하고, 여기 상대방의, 여기 이게 뭐야, 피치원, 만나는 요 점입니다. 자, 요거. 자, 그러니까 뭐, 입구 던하고 피치원이 만나고, 입구 던하고 피치원이 만나는 곡선, 요거. 지금 여기에 간 요거하고, 여기서 요렇게 돼 있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접촉코의 길이라 그럽니다. 자, 그럼 요걸 갖다가 여기서 다시 좀 보면은 여기 만나는 요게 뭡니까? 입끝원하고 피치원이죠. 여기서 만난 게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입끝원하고 요 피치원이 만나죠. 여기가 만나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해서 만나는 거죠. 여기서 요렇게 됐죠. 여기 요거죠. 됐어요?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요 선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접촉코의 길이다. 또 써줘. 자, 그러니까 뭡니까? 원주 피치. 아까 얘기한, 여기도 또 그려야 되겠네. 그죠? 여기서 또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디서?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요 길이, 그죠? 요게 뭡니까? 요게 뭐냐면은 원주 피치라는 거죠. 그죠? 원주 피치 요 길이의 분의 모의 요거의 길이,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물림률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표시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법선 피치. 법선 피치라고 돼 있죠? 법선 피치는 뭐라 그랬어요? 저쪽에서 기초원 피치라 그랬습니다. 자, 기초원 피치니까 기초원이 뭡니까? 이 DG가 기초원이잖아요. DG.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여기까지의 요거를 갖다가, 요 길이,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런다?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기초원 피치 또는 뭐라 그런다? 법선 피치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길이에 대한 요 길이, 아까는 요거하고 요 길이를 봤는데, 요번엔 요 길이하고 뭐냐면은 물림 길이라 그러는데, 물림 길이는 뭐냐면 요거의 직선입니다. 자,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물림 길이라 그럽니다. 그렇습니까? 물린 길이 뭐라고요? 요거의 직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 직선, 요거에 대한 요거의 길이. 그죠?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런다? 물림률이라 그럽니다. 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린 그림이 똑같은 그림을 여러 번 그리면서 자꾸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하면 지금 이런 용어들도 다 이해가 되고 외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법선 피치에 대한 물림 길이 요것만 나와 있지만 요 위에 것도 같이 아셔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그 말로 돼 있는 것도 돼 있어요. 그 밑에, 공식 밑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번째 줄에 보면은 물림률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물림률은 물림률의 값은 하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잎사각이 작을수록 물림률은 좋다라는 거죠. 자, 이 말. 자, 뭘이냐. 이 말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은 물림률은 잎사각이 그 잎사각이랍니다. 뭐야. 압력각을 갖다 잎사각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참. 쓰면서 이상해. 자, 뭐야. 압력각이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자, 요 말.
그럼 반대면 클수록은 안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압력각은 작을수록 물림률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각이 뭡니까? 그랬을 때 아까 그림에 요걸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압력각이라 그랬단 말이죠. 난 여기 명칭들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압력각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까 압력각은 얼마를 준다고 그랬어요? 14.5도하고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20도. 그죠?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준다라는 거죠. 자, 했을 때 14.5도는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쉽게. 자, 이렇게 가는 거고. 자, 이거는 어떻게 20도는 그죠? 이게 치형이 두껍고 이런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물려서 돌아가는 거는 뭐가 작을수록 14.5도라는 거야. 요걸로 하면은 물림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 물림률이 좋아야 잘 회전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이걸로 해야 되겠네? 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 아니라 그렇게 좋기는 좋은데 뭐예요? 아까 치형이 지금 요 그림 그렸지만 조그마잖아. 조그마하니까 약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내용을 알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권장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 다 되지만 20도로 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튼튼해야 되잖아. 되게 튼튼하면서도 이런 거. 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물림률은 어느 정도를 준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 쓰자. 물림률은 1.2에서 뭐 이게 요 정도, 1.3 정도. 우리는 지금 기본선은 어떻게 돼 있어요? 1.2 이상을 줘라 이랬는데 요 정도까지 아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림률 얼마큼 준다? 이만큼 줘서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물림률까지, 자, 그래서 우리 치형의 공식을 쭉 유도를 하면서 여기까지 쫙 봤다라는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이제 이의 간섭과 뭐가 나와 있습니까? 언더컷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요거 지우기가 아쉽잖아. 왜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위에를 조금 지우면서 좀 보자라는 거죠. 아, 이것도 아쉬워. 다 아쉬워. 다 우리 알고 있어야 되고 계속하니까. 칠판 아주 잘 지워집니다. 조금 물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야? 금세 바로 마르니까. 좋습니다. 자, 이의 간섭. 간섭과 뭐라 그랬어요? 언더컷이라는 용어가 또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책에 거기 써 있는 거 전에 그 다음에 넘기면 됩니다. 자, 이의 간섭 그냥 자, 우리 책에 써 있지만은 뭐야? 간섭.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얘가 피치온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상대방에게 나를 갖다가 간섭한다. 내것막 건드린다 이런 얘기야. 건드리면 안 되잖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간섭이라 그러는데 자, 보자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보면은 옆에 한쪽 기어이 이 끝이 한쪽 기어이 이게 이끄더니잖아 이 끝이 이 끝이 상대 쪽 기어이 입뿌리와 부딪혀서 그죠 부딪혀서 정상적으로 회전하지 않는 거말 그대로 그런 걸 뭐라 그런다 이의 간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뭐야 이렇게 이의 간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밑에 써 있네요 밑에 보면은 그림 밑에 보면은 그두 번째 줄에 입뿌리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의 간섭에 의해서 입뿌리 부분이 패인대라는 거죠. 자꾸 부딪히니까 패이는 거죠. 패여서 가늘게 되는 현상. 이런 걸 갖다 뭐라 그럽니까? 언더컷이라. 그죠?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부딪혀갖고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실은요. 자, 그래서 또그 위에 보면은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어디 써 있습니까? 우리 책에는 그 전에도 나와 있고 또 박스 걸 보자라는 거죠. 이의 간섭. 이 간섭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생기게 하는 이유들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뭐가 나오는 거다? 방법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뿌리의 높이를 줄인다라는 거죠. 부딪히니까 거기 줄이면 될거 아닙니까? 높이를. 맞죠? 자, 그다음에 3번도 보면은 치형이 입금면을 깎아낸다. 1번이나 3번 말이나 비슷한 말이죠. 자, 무슨 얘기냐? 자, 다시 또. 그죠? 또 그리자.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입뿌리원입니다. 입뿌리원. 다시 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요게 뭐예요? 요게 기초원이죠. 여기 있는 게. 조금 덮어진 거예요, 이게.
초원에서 요게 DG라고 봤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뭡니까? 요렇게 해서 요게, 요걸 갖다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피치원이라 그랬어요. 피치원, 요게 D,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게 뭡니까? 요게, 아이고, 아이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 끝원, 그래서 DK, 이렇게 놓잖아요. 자, 이랬을 때, 지금 여기를 갖다가 1번하고 3번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부딪히니까, 간섭을 일으키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잘라낸다, 줄인다, 잘라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잘라내면 안 부딪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잘라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요걸 갖다 뭐라 그랬습니까? 어덴덤이라 그랬잖아요. 요거 어덴덤을 갖다가 요걸 줄이는 거다라는 거죠. 요걸 이렇게 줄이는 거. 줄이는 거를 해라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됐고요. 자, 그다음에 2번에 압력각을 증대시킨다라는 거죠. 이 압력각. 이 압력각이 또 아까는 물림률은 이게 좋지만은 압력각을 갖다가 크게 하면은 언더컷이 왜 크니까 들어가 좀 그 전에 접촉을 하니까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피니언의 반경방향에 입뿌리면을 파낸다라는 거. 그 어떤 접촉되는 데를 갖다가 안 되게끔 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게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입뿌리원이라는 것도 우리가 덮어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또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뒤쪽에 나와 있지만은, 자, 근데 참 이렇게 자르는 거. 이 자르는 것도 그냥 갈 뻔해. 자르는 걸 갖다 이렇게 낮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래요? 젖히라 그래요. 그죠? 이빨을 갖다가 낮춘다. 그죠?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젖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스티브 기어라 그럽니다. 이렇게 해줄까? 스티브 기어라고 합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알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전위 기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내고 또 방법이 지금 쭉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그거 알고 요런 두 가지. 그죠? 젖히, 짧게 해라. 전위 기어는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예 이게 이쪽에 붙어서 가니까 좀 떼어주라 이런 얘기야. 조금 더 이동을 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 피치원하고 이렇게 닿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림 무지하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여기 걸리는 거 아니야. 지금 간섭을 일으켜서 언더컷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좀 뛰어. 중심을 일로 이동시킨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원하는 만큼 이동시킨다. 돌아는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 이동시키는 요 양을 뭐라 그런다? 전위량이라 그럽니다. 자, 이것은 전위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거 아셔야 된다. 저치하고 전위기어 특히 우리 아셔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우리 뭡니까? 쭉 써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공식이 뭐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우리 또 이렇게 쭉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맨 위쪽에 그저 보면은 언더컷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자, 어딘지 이렇게 보셔요. 그림 두 번째에 있는 거에 그 밑에 또는 페이지가 다르면 그 다음 쪽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네요. 언더컷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낮은 이의 사용이나, 지금 여기 써 있네. 전위 기어를 사용한다. 그죠? 즉 저치나 전위 기어. 지금 써 있죠? 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따라서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 이수. 자,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언더컷을 하는데 또 뭐냐 하면은, 자, 어디를 좀 지울까요? 그냥 여기서 좀 할까? 언더컷 방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네요. 지금 우리 뭐라고 써 있어요? 언더컷이 일어나지 않는 한계 이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말은 언더컷을 방지하는 뭐라 그런다? 한계 이수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빨수. 이거 이하가 되면은 언더컷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언더컷을 있는 한계 이수. 자, 그걸 갖다 우리 기본서에도 뭐라고 놨습니까? ZG 이렇게 돼 있잖아요. ZG 있고 식이 쭉 공식이 유도가 돼 있는데 이거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는 게 좋습니다. sin 알파 자승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이거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언더컷을 방지하는 한계 이수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인 알파 자승의 2.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이제 그 뭐가 나와 있습니까? 공식이 쭉 나와 있다라는 거죠. 공식, 아니 공식이 됩니다. 그냥 공식 그냥 그 밑에 보면 박스 있잖아요. 박스인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는 복잡하다 이런 얘기죠. 또 어렵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력각으로 해서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압력각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요? 14.5도가 있고, 그죠? 우리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0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자, 우리 이론상으로는 몇 개 이빨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몇 개다? 32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상하면은 언더컷을 방지한다라는 거예요. 요 한 개, 요 밑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더컷 생긴다라는 거예요. 파먹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얼마입니까? 17개죠. 17개. 자, 이거 그저 외우기 쉽지 않지만 책에 써있죠. 17개 이상이다라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아는 게 아니고 실제 한계 이빨 수는 어떻게 되냐 그랬을 때 여기서 6을 6을 뺍니다. 그러니까 6 빼니까 뭐예요? 26. 실제. 자, 그 다음에 이거는 3을 뺍니다. 그래서 14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수치 어떻든 우리가 나름대로 외워야 된다. 언더컷을 방지하는 한계 있습니다. 14.5도, 20도 일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4번에 인볼루트 함수 이런 것들 그죠? 있다. 그 다음에 5번도 이 두께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백래시 아까 했죠? 백래시 그죠? 틈새를 주는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쭉 보면은 이제 뭐가 나와 있습니까? 스퍼기어 제2절에 뭐가 여기도 이제 지우고 자, 여기도 좀 지우고 좀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계속 하면서 안 지우고 있잖아. 안 지우고 있는 건 지금 요 책에 또 있으니까 제가 또 쓰기도 그렇고. 자, 그래서 자 됐는데 자 우리 뭡니까? 제2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제2절에 뭐에 대한 얘기? 스퍼기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 스퍼기어 우리 뭐라 그럽니까? 평기어를 갖다가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스퍼기어 평기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책에 그래서 이제 보면 1번에 보면 표준 스퍼기어에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1번에 보면 속도비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N1분의 N2 그거는 Z2분의 Z1 D2분의 D1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쭉 공식들이 나와 있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또 나왔잖아. 그래서 제가 안 지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우리 뭡니까? 피치원은 DMZ라는 거. 자, 이거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DMZ 외웠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의해서 모듈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기초원 DG도 구할 수 있는데 코사인. 자, 압력각이란 말이죠. 알파가. 압력각은 얼마다? 여기 써있네. 14.5도, 20도. 자,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여기 지웠지만 뭡니까? 한계 이수 있죠. 한계 이수에 대한 수치. 그죠? 제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끝원에 대한 내용. 중심거리, 원주피치, 그죠? 원주피치 할 때는, 자, 파이 D는, 자, 여기서부터 유도되는 게 좋다 그랬어요. 피치에다가 이빨을 갖다가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된다? 파이 M이 된다라는 겁니다. 원주피치. 자, 그 다음에 기초원 피치, 여기서 또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림률은 작을수록 물림률이 좋다. 압력각이. 자, 그 다음에 물림률에 대한 공식, 원주피치 길이에 대한 접촉코, 아까 그림 많이 그렸고, 법선피치. 법선 피치는 기초원 피치라고도 얘기했고요. 그거에 대한 물린 길이. 자, 이런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우리 기본서에 쭉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쭉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그 밑에 또 박스로 해서 쭉 놓았는데 우리 해준 이 정도만 보시면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에 보면은요, 전위 기어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이기요. 아까 한 거잖아요. 이렇게 이동시키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2번에, 양가로 2번에 설계공시에. 지금 다 중복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은 3번에 지금 우리 뭡니까? 슈퍼기어인데 슈퍼기어에 여기 강도 계산하는 거. 이거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긴 봤으니까 이제 지워도 되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지우고. 그동안 고생했다. 우리 칠판에 있느라고 고생했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전의 기호에 대한 얘기들을 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만 지우자고요. 너무 많이 지우는 것도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 슈퍼기어의 굽힘 강도라 그럽니다. 자, 여기도 우리 이거 또 모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굽힘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쭉막 음악 복잡한데 우리 보자라는 거죠. 또 뭐야? 우리 지금 이빨 무지하게 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가 조금 비기 싫으네. 자, 우리 좀,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요게, 그죠? 이빨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굽힘 강도에서, 자, 요기에 요거 뭡니까? 우리가 접선을 굴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는 접선을 굽고, 자, 여기 뭐 피치원, 여기 중간이 요 피치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기에 이런 힘이 받는 거죠. 실제로. 어떤 힘? 이런 힘. 그죠?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러냐 하면 FN이라 그럽니다. FN. 자, FN. 자, 근데 이런 힘이 받으니까 좀 두껍게 좀 하자. 두껍게 이런 힘이 받으니까 이걸 FN이라 그러는데 우리 또 이걸 갖다 이런 경사지게 되는 힘이 받으면 이게 뭡니까? 분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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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래도 분필이 이 두꺼운 게안 떨어졌습니다. 두꺼운 게 뭔지 모르죠. 우리 계신 분들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분해를 할수 있는 거죠. 이 FN은 요렇게. 자, 요걸 뭡니까? 요게 압력각 또는 공구 압력각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힘을 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힘에 대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요 그림을 다시 좀 보면은, 자, 요 삼각형을 다시 좀 그리면은,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돼서, 자, 이쪽의 힘, 이게 뭡니까? FN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요게 F고요. 또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눌러주는 힘, 이걸 갖다 우리 뭐라 그런다? FV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죠. 이거에 요 각은 뭡니까? 공구 압력각. 자, 이렇게 하나씩 용어 좀또 보자라는 거죠. 자, 공구 압력각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우리 F 요 위에 제목도 이제 좀 지우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우리 FN을 뭐라 그러냐 이랬을 때 이거는 뭡니까? 치면, 치면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치면의 수직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F는 뭡니까? 이렇게 누르는 이거잖아요. 이걸 회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FV는 뭡니까? 축방향으로 받는 거죠. 축 수직력. 자, 이런 것들 그죠? 용어 우리 알아야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강도 계산하니까 이때 소요되는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 킬로와트는 우리 FV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F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책에는 쭉또 복잡하게 쭉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야? 항상 어떨 때 결론만 아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F는 뭐야? 지금 회전력 또는 뭐,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도 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우리? 그냥 여기서도 한번 구하고 좀 하자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 F는 이렇게 되는 거죠. F는 이렇게 되면 FN 뭡니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FV를 구하라. 그러면 FV는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보네, 이거잖아. 이거 뭐야? 탄젠트잖아요. F, 탄젠트, 알파. 그죠? 이렇게 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F, 뭐야? 이거 갖다 회전력. 그죠? 회전력이죠? 회전력 또는 전달력.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전달력. 자, 그래서 이거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다 이거 공식 외워야 됩니다. FV,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B, P, Y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복잡하죠, 다. 자, 이랬을 때, 자, 그럼 요 FV는 뭐냐 그랬을 때, 이거는 속도 계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Y는 뭡니까? 그랬을 때, 요거는 치형 계수입니다. 자, 응력을 얘기하고 B는 뭡니까? 여기서 요거 길이, 요걸 갖다 우리 B라고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럼 P는 뭡니까? P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이 우리가 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요걸 또 우리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FV, 시그마, B. 자, 우리 P가 뭡니까? P가 P치잖아요. P치 우리 아까 다시 한번 보면은, 파이 D는 P, Z,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걸 뭐라 그랬어요? P는, 다시 하는 겁니다. Z분의 파이 D.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걸 뭐라 그랬어요? 요게 모듈이잖아요. 아까 모듈도 또 해요? DMZ. D, M, Z, 그죠? 그리고 여기서 M은 어떻게 된다? Z분의 D잖아요. 자, 그러니까 Z분의 D가 요게 뭐다? M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야, M, 파이 M. 어이, 뭐, 저 자꾸 너무 상세해서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파이 M으로도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 M.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Y. 자, 요게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아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요 파이하고 y, 요 스몰 y입니다. 요걸 갖다가 요렇게도 표현합니다. v, 시그마, b, 라지 y로 놉니다. m 들어가고 파이하고 y에서 자, 요렇게도 표시합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요것도 뭡니까? 다 치형 계수입니다. 치형계수인데, 그럼 스몰 y하고 라지 i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스몰 y 요거는 자, 요거는 치형계수가 0.1에서 0.2 정도까지만 요 스몰 y로 하고, 요거 치형계수는 어떻게 되냐면 0.3 이상일제는 요렇게 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우리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은 거의 공식 마지막에 우리 책에는 뭘로 돼 있어요? 이게 P로 돼 있습니다. 뭐 P든 F든 관계없어요. 정말 뭐 F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 요 공식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뭡니까? FV를 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속도 계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거는 주어진 값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속도 계수는 우리 속도를 갖다가 속도 V가 얼마? 10m per sec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기준으로 해서 그냥 이하, 이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네요. 이거고, 요거 이상일제 값이 달라집니다. 자, 이랬을 때는, 자, 이것도 어떻든 우리는 빡빡하게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박스에 보면은, 자, 우리 10m 이하 일제는,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3.05 플러스 V. 뭐가? FV가 이렇게 되는 거죠. FV가 3.05V분의 3.0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가? 속도가 이거 일제. 그러면은, 자, 이상 일제 더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그냥 쓰자. FV는 어떻게 된다? 요거 더블입니다. 그래서 6.1 플러스 V분의 6.1 요렇게 해서 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뭐냐, 굽힌 강도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확 갔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죠? 요거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이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